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에 2023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는데, 좀, 다들 난리가 나더라고요. 좀, 뭐, 이번에 뭐, 어떤 거는 입국 컷 당했다, 응? 뭐, 인스타 짤 보니까 수학 영역 1번 문제 입국 컷이라고. 응. 물론 나는 이제 수학 영역 안풀 거기 때문에. 자, 한국사 영역은 이제 나같이 전공자, 그리고 나는 이제 역사 컨텐츠를 하는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자 또는 전문가들한테는 솔직히 한국사 영역은 시력 검사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이 수능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 능력 시험의 기본보다는 어렵고 심화보다는 쉬워요. 심화가 대학 교양 수준이라서. 그래서 준비를 해놨는데, 네,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일단은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들이 모두 다 응시를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홀수형과 짝수형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1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 간석기, 백동화, 철제무기, 비파형동검, 석굴암 본존 불상. 자,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면 암사동 유적지가 나왔어요. 암사동 유적지 하면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 시대에 그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신석기 시대에는 돌을 뗀석기가 아니고 간석기를 썼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뭐더볼 것도 없어. 더볼 것도 없이 정답은 1번.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를 넘어갈 건데, 잠깐만요. 이거를 좀, 좀 분배를 이렇게 하자. 분배? 이건 그냥 이대로 할게요. 자, 2번 문제. 밑줄 친 침략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데, 그의 성난 도적이 국경을 침략하여 40개의 성이 불에 탄 벌판처럼 됐다. 처자와 함께 기꺼이 불에 뛰어들어 제가 되었네. 철주, 평안북도 철산군 일대, 강동육주 중에 한 곳이래요. 자, 강동육주 나왔어요. 고려 거란 전쟁. 딱 보이죠? 그리고 자국 사신의 피살을 구슬로 침략해온 몽골군을 말한다. 아, 거란은 아니네. 강동육주라 얘기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고려 거란 전쟁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요 밑에 몽골, 이게 나왔죠. 저고여 피살 사건. 그래서, 방원자의 처자, 방어사의 성이 함락위기에 처하자 모두 자결했대요. 그래서 몽골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강화도 천도. 자, 근데 아까 요 1번에서 이제 나중에 8호선이 선사역이 생길 건데, 그 암사동 선사주거지 그 거기에서 그렇게 가깝지는 않대요. 그래서 암사역에서 가는 건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 3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고구려 유민이 중심이 돼서 동모산. 예, 동모산 체크해야 되죠. 발해가 출발했던 곳이지. 그러니까 그 8호선이 암사역까지 가 있잖아요. 근데 암사역에서 쭉 직진하면 암사동 선사 주거지인데, 그 선사역이 그쭉 직진해서 거기서 조금 꺾어서 여기 있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서 꺾어서 여기 있는 이유가, 거기서 최대한 좀 꺾어서 깊게 들어가서 한강을 지하로 건너서 구리로 갈 거라서 그렇게 만들었대요. 거기서 한강을 지하로 건너서 구리로 가야 된대. 자, 이후 나라 이름을 가로 바꿨다. 발해죠?
제2대 무왕이 군사를 보내 등주를 습격했다. 당나라 등주성. 그 산동반도에 있는 등주성이에요. 그래서 당나라 현종이 군사를 동원해서 바다를 건너 공격하도록 하고, 신라 성덕왕에게는 관작을 더해주어 가해 남쪽 방향을 치게 했다. 하필이면 저때 당나라의 전성기예요, 현종이면. 그래서 서로 좀 싸우다가 그냥 화해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 오경 15부 62주. 네, 이게 정답이죠. 그리고 4번 갈게요. 밑주친 왕의 제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후주 사람인 쌍기는 사신을 따라 고려에 왔다가 병이 들어 돌아가지 못하고 남았다. 왕이 그의 재능을 아껴 후주에 알린 다음 관료로 발탁했으며 원보 한림학사로 승진시켰다. 왕에게 건의하여 광종이죠. 과거제를 신설하게 하고 과거 시험을 담당했다. 이 뒤에도 과거 시험을 맡아 후학들에게 학업을 권장하니 학문을 중시하는 기풍이 일어났다. 근데 저때 후주에서 고려를 귀화한 사람들이 많아요. 후주가 5대 10국 중에서 5대의 다섯 번째 왕조예요. 여기서 5대가 당나라를 멸망시킨 양, 당, 진, 한, 주 순서대로 이 다섯 나라가 다섯 번째 나라 주나라예요. 근데 이제 앞에 있던 시대의 나라랑 비교해서 다 후자를 붙이는 거예요. 양, 당, 진, 한, 주. 이게 5대고요. 10국은 이제 수도권은 아니야. 지방의 절도사들이 그냥 각자 자기 영역에서 세운 나라들이 합해서 나라가 10개라는 거예요. 그게 5대 10국 시대야. 그래서 그 후삼국 시대 때 중국이 그 뭐냐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처럼 당나라가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요. 후삼국 시대 때그 우리 주체적으로 자주적 통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중국이 5대 10국으로 자기들끼리 내전화를 하고 있어서 한반도에 신경을 못쓴 거야. 그래서 고려는요, 광종 때까지는 진짜 그냥 독자적으로 컸어요. 근데 이제 광종이 막상 커서 보니까 후주가 이 10국을 거의 다 통일을 해요. 그래서 원래 독자적인 연호를 쓰다가 갑자기 후주의 연호로 같이 쓰기로 바꿔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2 말기에 북송이 들어서면서 북송의 연호로 바꾸지.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광종 시대 때, 그래서 고려 때 광종이 왕권이 좀 강하기는 했어요. 그런 영향으로. 광종의 제위 기간 4번이죠. 노비안건법. 노비들 다 해방시키지. 5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 심의겸과 김의원의 대립이 심해져서 심의겸을 지지하는 무리는 서인이 되고 김의원을 지지하는 무리는 동인이 됐다. 김의원의 집이 동쪽이고 심의겸의 집이 서쪽이에요. 그래서 동인 서인이에요. 이로써 조정 신화 가운데 주관이 뚜렷하여 독자적으로 행동한 사람이 아니면 모두 동인이나 서인으로 나눠지게 됐다. 율곡은 사실 좀 독자적이긴 했어요. 율곡이. 그리고 퇴계 같은 경우는, 퇴계는 이때 거의 은퇴 수순이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나중에 퇴계의 제자들이 남인으로 많이 가요. 동인에서 갈라지는 남인이 퇴계의 학파의 제자들이 많아요. 임금께서 탕평책을 실시하여 두루 화합하고 편당을 짓지 않는 것은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요. 편당만 짓고 두루 화합하지 않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뜻이다. 라는 글을 써서 내리고 이를 새긴 탕평비를 향석교에 세우도록 했다. 자, 이 시기. 가시기는 선조고 나시기는 영조예요. 이 사이에 있었던 일들. 만에 꼴렸어? 환국이 일어나요. 환국. 특히 숙종 시대 때 많이 일어나요. 현종 시대 때도 환국이 있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이 숙종 시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뭐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으니까, 뭐 선택지에 대한 얘기는 따로 안 할게요. 자, 6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상황. 한양 안팎과 번화한 큰 도시의 파밭, 마늘밭, 배추밭, 오이밭 등은 신무의 땅에서 얻은 이익이 수백량을 헤아린다. 서도의 담배밭, 복도의 산밭, 한산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밭, 강진의 고구마밭, 황주의 지황밭에서 나오는 수확은 가장 좋은 농가 비교해도 그 이익이 10갑절이나 된다. 세르비아 바레인을 그냥 갖고 노네. 천하에 유통되는 재화이므로 허적과 권대운 등의 대신이 돈을 만들자고 했다. 허적이 나왔어요. 허적 당시 남인의 그 실권자였어요. 이에 임금께서 호조 등의 관청으로 하여금 상평통보를 주자여 돈 400분을 은 1냥의 가치로 정해 시중에 유통시키도록 했다. 자, 이 시기 상황. 이제 농사가 많이 발달을 하고 약간 이제 농업 이런 거 많이 발달하는 시대죠. 조선 좀 중후기예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 이 시기에 대동법이 실시가 돼요. 대동법이 광해군 때 이제 수도권에서 시작해 가지고 숙종 때는 평안도, 함경도 빼고 전국에서 다 해요. 그리고 7번. 인물에 대한 설명. 유네스코 세계유산 소개하래요. 뭐 서원들이 있죠? 다 서원들이야. 다 서원 얘기예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서원은? 일본에 듣고 왔다고? 왕의 아버지인 누가 주도한 서원 철폐 정책에서 제외된 47개 중 9곳이다. 왕의 아빠. 왕의 친아빠. 대원군이라는 자기를 붙이죠. 대원군이라는 자기를 붙이는데, 살아있던 대원군은 딱한 명. 흥선대원군. 그래서,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기에,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다. 근데 이 가인물 흥선대원군 경복궁 중건 추진했죠.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경복궁이 남아있는 거기는 해요. 임진왜란 때 부탁한 이후로 경복궁을 제대로 다시 만들려는 엄두를 못 냈었거든. 물론 이제 경복궁은 일제강점기 때그 이후에 좀더 훼손이 됐고 그 이후에 좀 어느 정도 다시 복원을 한게 지금의 수준이에요. 지금 이제 광화문 월대 복원하고 있죠? 8번 가에 들어갈 내용. 자, 학습 주제가 뭘까요? 이항로 등은 열강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고 침략에 맞서 싸우자고 주장을 했대요. 최익현 왜 양일체론을 내세우며 개항에 반대. 이만손, 만인소를 올려서 서양 열강파의 수교를 반대했다. 척사파들이죠? 정답 2번이죠? 이거. 그리고 9번 넘어갈게요. 밑줄 친 별난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별난이 일어나자 김옥균과 박영효 두 사람은 왕궁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침전에 있던 왕에게 난이 일어났으니 거처를 옮기자고 건의해왔다. 왕은 경호궁으로 피신하면서 김옥균의 의견에 따라 일본 공작원에 사람을 보냈다. 경호궁에 도착했을 때 낙태조의 공사가 일본군을 거느리고 왔다. 자, 우정국 개국 축하연. 생각나는 사건 있죠? 갑신정변. 이 갑신정변의 영향. 삼천교육 때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자유지참변도 전혀 관련이 없고요. 한성조약이 체결돼요. 그래서 이때 일본이랑 청나라가 좀 서로 뭐피 입은 것 때문에 이때 이제 원래 뭔가 사건이 터져서
조선이 청나라나 일본 둘중한 군데에 도움을 요청을 하면 둘다 오자. 약간 이런 게 한성조약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한성조약 때문에 나중에 그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조선이 일단 그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일본군도 오네. 그래서 얘네들 빨리 돌아가라. 응? 빨리 야 니들 빨리 일 돌아가게 일 끝내줄게 하고 그래서 나온 게 전조약이야. 근데 문제는 청나라랑 일본이 둘다안 돌아가고 청일전쟁을 일으키죠.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그 와중에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해버리지. 그래서 결국 동학농민군이 다시 골개하지.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청일전쟁은요, 지들끼리 바다에서 싸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에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10번. 국채보상기성회. 수신, 통감. 일본의 그 통감부예요. 국채보상기성회를 발기한 자들이 있다. 이 발기라는 단어가요, 그 단체를 만들고 결성했다는 뜻의 단어가 그 발기예요. 이상한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 뒤에는 청년회, 자강회 등의 단체가 있고, 대한제국의 황실에서도 암암리에 있는 빚 1,300만 원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국권회복을 위한 반일운동임을 말하는 이유도 없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대구에서 유지들이 금연회를 만들어 회원 1인이 1원씩을 내어 2천만 동포가 참여하면 1,300만 원의 국채를 보상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이 운동의 시작이었다. 국제보상운동이죠? 계속 정답은 4번이에요. 언론 지원은 있었어요. 이거 황무지기관권 요구는 보안회. 이건 독립협회 해산후에 보안회라고 단체가 있었는데 문제는 보안회도 해산됐어요. 자, 11번. 그래서 막 발기대회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가통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신문 편집장이래요. 일본 수상은 총리죠. 한국에서의 무단 통치를 폐지하고 가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인들에게는 무단 통치를 시행하든 가를 시행하든 문화 통치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정부가 일본인들의 정부인 한 한국인들은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헌병 경찰제를 폐지하고 보통 경찰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은 자신이 한국인임을 드러낼 때마다 총을 맞고 고문을 당하겠죠. 만약 일본이 진정으로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원래 한국인들의 것이었던 완전한 독립을 즉시 돌려줘야 했던 것입니다. 서재필. 서재필은 결국 미국 국적을 따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문화통치 시기에 있었던 거, 홍경래에 난 조선 순조시대고요. 독서산품과 신라 원상황, 그리고 이거 YH 무역 사건, 이거는 그 뭐냐 해 뭐냐 우리 광복 이후고, 국가 재건 최고회의, 이거는 박정희 정부죠. 그래서 치안유지법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 이렇게 다른 시대에 왜 아닌지 이런 걸 지우고 나서 하나 남는 거 고르는 거예요. 자, 2번.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 민영환이 조약 체결을 한 거에서 자결했으니 신들은 매우 놀랍고 슬펐습니다. 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단 실로 나라와 천하를 위해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삼가 발하건대 폐하께서는 속히 칙명을 내려 박재순, 이지용, 이완용, 이근택, 권준현 오적을 모두 처단하소서. 을사오적이죠? 을사늑약. 그리고 사리의 근거에 담판하여 강제로 체결된 이 을사늑약을 철회하소서. 자, 을사늑약 이거죠? 네덜란드 헤이그로 특사를 보냈지만 그게 일본한테 걸려서 오히려 이제 고종이 강제 은퇴하게 됐죠. 아, 13번 요 밑으로 가네.
다나카 기이치 대장이 상하이에 도착하자 가해 단원인 김익상이 폭탄을 던졌으나 다나카의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 그 상하이에 와이탄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마 그 거기가 상하이의 그 약간 바다 입구? 만? 그 강? 한 그쯤인데, 아, 강일 거야. 그 와이탄이라고 해가지고 그 상하이 시가지에서 조금 이제 강 쪽으로 걸어와서 막그강 건너편에 막그 동방명주 뭐 이런 그 타워 있고, 그런데 이제 건너편 보이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그 김익상 의사가 의거한 자리거든요. 9월 일본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사는 김익상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 장소를 내가 왜 기억을 하냐면, 나 1919년, 아니, 1919년이래. 나 2019년에 나 상하이 갔었잖아. 그 임시정부 100주년 때. 딱그 날짜에 사형이, 그 상하이에 있었어요. 임시정부 수립 딱 100주년 되는 날에. 종로경찰서에 들어섰을 때,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고,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권총을 난사했다고? 라는 말이 들렸다. 체포된 범인의 정체를 알고자, 일본 경찰이 네가 가해 일원인 나석준이야라고 물으니 그렇다라고 했다. 자, 여기서 나왔어요. 가. 의열단이죠. 여기서 말하는 식산은행은요, 그 당시 그 은행이고,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었던 건물이 외환은행 본사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외환은행이랑 하나은행이랑 통합이 돼가지고, 그 아마 하나은행의 건물 중에 하나예요.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 자리가 그 이제 조선시대에는 장학원이 있었던 자리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기념해서 장학원 터라는 비석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나석주 의사 동상도 있고요. 그 이제 거기가 그 뭐냐, 가톨릭 최초의 순교자인 김범우 토마스가 그 명예방에서 그 모임했었던 그 자리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또 가톨릭 성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의열단. 의열단은요, 단재의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아서 활동을 하죠.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한 건 의열단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인영을 총대장을 추대한 거는 그 뭐냐, 13도 창의군. 그 대한제국 망하기 전에. 그리고 이 쌍성보 전투, 이거는 저기 그 독립군 관련이고요. 자, 14번 갈게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확대를 안한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그 뭐냐, 이 마우스 그 스크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직접 마우스를 끌고 가야 돼서 그게 귀찮아서 그래. 자, 탑골공원 뒷문에서 만세군중이 나왔어요. 3.1운동 얘기죠. 손을 깨물어 피를 내서 손수건에다가 태극영상을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썼다. 대한문 앞으로 오니까 시골에서 온 어른들이 있었다. 대한문 덕수궁 그 정문이에요. 고종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앞에 모였다. 대열 중에 한 편은 남대문 쪽으로 가고, 내가 간 곳은 일본인 상점들이 쭉 있는 진고개인데, 그곳에서 일본 순사와 헌병들이 사람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그 진고개라는 길이 있죠. 그 진고개 길이 갑자기 어느 위치에 있는 길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이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준 거. 사실 이거는 3.1운동이랑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같은 해에 생겼다는 거, 이거 정도만 기억하면 되기는 해. 물론 이제 3.1운동이 중요한 건데, 이거를 배점을 3점을 안 주네. 가에 들어갈 장면은 옳은 것. 자, 광복 3년사예요. 광복 직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제헌헌법.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 미소공동위원회, 발췌개헌,
이거 발췌기원은요, 찬성하면 일어나라. 그리고 5.10 총선, 인천 상륙작전. 자, 이 중에서 니은이랑 니을은 한국전쟁 중에 있었어요.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이었고, 발췌기원은요, 1952년이에요. 부산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거, 미소공동위원회 5.10 총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정답 2번이죠. 자, 16번. 어린이날 제정. 어린이날 처음에 이거 천도교에서 만든 거예요. 그 소파 방정환이 천도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그 의암 손병의 사위였어. 그래서 처음에 그 어린이날 행사를 일제 강점기 때는 천도교가 주관을 했어요. 자, 천도교회. 그요 천도교회의 소년들이 중심이 된 가에서는 천도교, 그 동학에서 파생된, 그러니까 동학에서 내려온 거. 나중에 동학이 대한제국 되고 나서 천도교로 이름을 바꾼 거야. 손병이가. 그래서 어린이를 위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 두터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린이날이라고 하고, 10년 후의 조선을 생각하십시오라고 쓴 인쇄물을 시내에 배포할 계획이다. 근데 이 단체는요, 방정환 등이 주축으로 활동을 한 단체예요. 색동회라고 있어. 그렇고요. 17번. 성과 이름을 이런 식으로 바꾸냐. 그 이름까지 바꾸려면 50전을 내야 된다고 한다. 창씨개명이죠. 근데 이 50전을 내고 이름을 바꾸는데, 이름을 안 바꾸면 입학 취직 안 된다. 그래도 어떻게 일본식을 바꿀 수 있겠나? 자네 말이 맞네. 근데 창씨개명을 비판했다가 감옥살이를 하게 된 사람도 있다니 걱정했어요. 대표적으로 조선학회 사건도 창씨개명 반대에 포함된 일이기는 해요. 근데 이 창씨개명을 안 하면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를 못 탔어요. 그래서 그 윤동주 시인이랑 송몽규 열사 같은 경우는 창씨개명을 했어요.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 됐는데, 창씨개명 안 하면 배를 못 탄다는데. 그때 윤동주 시인이 썼던 시가 참외록이라는 시가 있어. 자, 한국인에게 지원병 제도를 선전하는 일본 관리. 이거밖에 없겠죠? 공명첩, 이거는 그 조선시대고, 별무반 고려시대고, 만민공동회 대한제국이고, 그 경부고속도로 개통식에 참가한 시민, 이거는 1970년. 맞아. 그 윤동주 시인 그 일본 이름. 그리고 이제 사실 그때 만주사변이 일어나가지고, 원래 그 윤동주 시인의 고향이 간도잖아요. 그 태어난 곳이 간도인데, 그 만주사변 때문에 거기도 이제 만주국이 돼버려가지고, 거기 그 동네에서 살기도 되게 힘들었다 그래요.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 김주열 열사를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 이 김주열 열사, 이거 동상 거기서 창원에 가면 있어요. 그때는 마산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창원이랑 통합이 돼가지고, 창원이 마산 회원구랑 마산 합포구 두 개의 구가 있지? 그리고 그 진해구 있고, 그리고 창원 쪽도 그 의창구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창원에 가면 있어. 27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돼서, 그래서 이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민주화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된 게 4.19 혁명이지. 이집트 제대로 화풀이를 했구만. 그래서 결국은 개헌을 하죠. 이승만 정부 퇴임하고 개헌을 해버리지. 20번.
자, 20번 문제가 이제 그 2000년에 있는 남북정상회담, 2000년 이후의 역사도 수능 문제가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부분은요,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2000년 이후의 역사 관련 문제는요,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평소에 뉴스를 자주 봐야 돼요. 이제 한국 현대사 부분은 그래서 뉴스를 계속 봐야 돼. 6월 15일이잖아. 2000년 6월 15일. 그러니까 이게 그 교육 과정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에 조금씩 수록이 되는 거야. 그 교과서 뒷부분에. 그렇게 조금씩 추가되는 거라서 사실 좀 자세하게 알려면 이제 그 교과서는 몇 년에 한번 바뀌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시사적인 문제랑 연관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약간 이런 역사도 나올 수가 있거든, 이제는. 이제는 코로나19도 역사에 등록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6월 15일인데 이때는 북한이 국방위원장이었죠? 지금은 국무위원장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 시기를 고르는 거. 자, 남북협상, 한국전쟁 발발, 1940년대죠? 그리고 요기 나시기는 1950년대죠? 나시기 1960년대지? 라시기 1970년대, 1980년대야. 유엔 동시가입. 그 다음에 이제 1990년 이후. 그리고 14 남북 공동선언. 이거는 아마 2017년일 거야. 2017년 가을에 그 우리 정부가 북한에 갔잖아요. 백두산 올라갔잖아. 2017년일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이제 뉴스를 좀 봐야 돼요. 정답은 5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그 뭐냐 교과서만으로 보는 시험이 아니야. 그 코로나19 그거 2019년에 창궐하기 시작해서 2020년에 전 세계로 퍼진 거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한능검은 그 진짜 이거는 뉴스까지 봐야 되는 문제기는 해요. 그 특히 한국 현대사 부분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현대사 부분의 이 역사는요, 뉴스만한 자료가 없어요. 왜냐면 조선시대까지는 조선왕조실록이 있지만 그 이후에 뭐 누가 역사서를 편찬하거나 그랬다는 거는 내가 딱히 모르겠거든. 그래서 그 이제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는요, 솔직히 언론의 기록들이 중요한 이유가 이게 역사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야. 그래서 코로나19 관련한 얘기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대의 역사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뉴스를 근데 좀 가려서 볼줄 알아야 돼요. 왠지는 알죠? 그 포털 뉴스에 어떤 포털은 한쪽 진영이 댓글만 달리고 어떤 포털은 한쪽 진영이 댓글만 달리더라. 그래서 댓글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요즘 대통령이 하도 언론을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아니, 그러게 누가, 외교 현장에서 비속어 쓰래? 이거를 꼭그 수능 문제 풀이할 때 얘기까지 해야 되겠냐고. 한국사 얘기를. 이런다니깐요. 네, 그러면 잠깐 쉬고 동아시아사 문제에 한번 훑어보러 가도록 할게요.